일단 파고들긴 했거든. 이거 같이 붙어줘. 나 잘 안 죽어. 나 이거 안 죽어. 안 죽는다고. 안 죽어. 혼자서 상대 진영 들어와도 안 죽죠. 이게 중무 버프의 영향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아, 오공 너무 무섭다. 원래 챔피언한테 이렇게 잘 안 주는데 판테온 같은 거 아니면은 세트나 판테온 세트 이후로 또 좀 무섭게 생겼네. 일단은 이번 판 상대 탑 오공인데 오공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. 근데 잠깐만, 탈론 상대로 1렙 싸움? 안 지지? 살려주세요! 이거 어떻게! 살려줘! 잡았나? 아씨, 이거 잡았으면 괜찮았는데, 플래시로 그냥 반응할 거예요. 이거 플래시 평타 칠 것 같긴 했는데, 아, 이거 일부러 낚시해본 거였는데,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, 2레벨 타이밍 맞춰가지고. 뭐, 그래도 오공도 집 갔다 올거 생각하면은, 뭐, 답이 없진 않네요. 그냥저냥? 나쁘지 않다 정도? 텔보다는 점막 굴이 짧기 때문에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은 할만한 것 같아요. 이거 심지어 상대는 대포 라인에 집 간 거라 대포 타지 않나? 지금 와가지고 맞딜 아마 오공도 도랑검 하나 사올 거거든요? 도랑검 사오면 이제 맞딜이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될지 그걸 모르겠네. 아이고, 이거 탑라인 너무 안 좋은데? 아, 탑라인 너무 별론데? 이거 나 2레벨이라서 가질 수가 없어. 잠깐만, 근데 이러면? 잠깐만, 이러면? 나이스 우리 팀! 너무 잘해! 나이스 우리 팀! 우리 팀 뭐냐고! 야, 이거 우리 팀 너무 잘 버텨줬어. 아, 근데 탑라인 어떻게 빨리 밀어야 되겠다. 아, 근데 오공이랑 맞딜을, 그니까 질 이유가 딱히 안 보이거든요? 뭔가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. 챔프 구성 자체가 뭔가. 뭔가 딱 질 이유가 없는 느낌? 같은 정복자 들었을 때, 얘 분신 쓸 때 그냥 분신 쳐가지고라도 스택 유지도 되고. 모르겠어. 그냥 챔프 구성이 안 질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. 오! 사기네. 아, 은신이 저런 느낌이구나. 집니다, 저요. 완전 사기네. 말이 안 되네. 이거 뭔 챔프야? 안 보이잖아. 안 보이면 난 어떻게 때려? 원래 선 티아멧 갈라 했는데 이거 치트키 써야 되겠다. 그 탐식의 망치 좀 갈게요. 이거 좀 치트키인데 이거 가면은 탑라인 전 웬만하면 안 져가지고 탈론으로. 이거 가면은 절대 안 져. 네, 장담할게. 이제부터는 오공 무조건 이깁니다. 대충 감 잡았어. 어떤 식으로 딜교해야 되는지. 이거 좀 길게 끌면은 내가 나쁠 건 없네. 방금 보니까 오공 딜을 한 번만 버텨내면 돼. 오공이 지금 템 사와봤자 롱소드? 막 루비수정 이런 거거든요? 도란검 하나나? 상대 조합이 좀 암살할 게 많아가지고 원래 드락 가는 판인데 이 판은 드락 갈 여유가 없다 라인전이. 아, 평타한테 씹었는데? 평타 안 씹혔으면 이거 잡았겠다. 아, 이거 평타 씹어가지고 스킬골 돌아오면서 잡을만 했는데 평타한테가 씹혔어. 네, 실수해가지고 평큐평 아이에다가 평타 모션 못 보고 그냥 큐평 넣어버렸네. 오공이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네요. 챔프가 뭐 피가 한다라. 아, 이거 실수했네. 카시 올 거라고 왜 생각을 못했지? 당연히 녹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. 나이스. 뭔가 어렵네. 일단 근데 진짜 오공은 좀 망했지. 나 근데 이거 불클 뜨기 전까지 라인전 좀 힘들 것 같은데. 오공이 생각보다 좀 많이 세다. 챔프 자체도 되게 튼튼하고 스탯이 좋은 것 같아. 아니 왜 이래! 그만해! 와. 근데 방금 그러니까 본 것처럼 저 오공이 분신 쓰면서 보통 이렇게 딜교를 하려고 들어오거든요? 이 타이밍에 평교평만 넣고 빠지면은 최소 반반 딜교는 된다, 지금 보니까. 반반 딜교까지는 성립이 되네. 그 이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. 컨트롤 누르시고 스킬 누르시면 돼요. 맞아. 와, 세다.
아 뭔가 센데 아 뭔가 50 샴푸가 되게 좋으면서 좋은데 아 뭘 말로 설명이 안 돼 샴푸가 왜 저러지? 저런 샴푸 좀 되게 좋은 부르적이기는 한데 뭔가 좀 옛날 50처럼? 좀 뭔가 살짝은 어중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. 뭐가 어중간하고 내가 그 확실하게 표현을 못 해주겠는데 그냥 말라인전 하다 보니까 뭔가 샴푸가 구멍 난 데가 하나 있는 느낌? 다리랑 일렙 맛딜이 어떨지 모르겠네. 아까 보니까 50이 일렙 맛딜이 생각보다 쎘거든요. 그러니까 탈론 상대로 저 정도면은 탈론도 웬만한 일렙 챔프 때 다 이기거든요. 뭐 다리니 레넥 아니 뭐 레넥은 일렙 챔프가 아니지. 아 웬만한 챔프들 다 이기는데 패시브만 터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50도 생각보다 되게 쎄더라고. 일렙 때부터 이 쓰고 들어오니까. 야, 어디가? 야, 어디가 급하게 뛰어가. 아 그 용 먹으러 내 죽으면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. 그래 너 용 먹고 와라. 나 이거 탑 하고 이제라도 먹을게. 갑자기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간다고? 아, 50이 탑 버렸는데? 아싸, 이거 쭉 밀어야지. 라인 다 태우고. 아, 달다, 달아. 어, 이거 그냥 살살 태울게요. 이러면은 이거 탑에서 성장 차이 좀 많이 나겠다. 가서 불클 사오면은, 그니까 불클 타이밍부터는 또 50한테 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. 어, 또 불클에는. 그렇죠. 중문은 이제 조금 더 탱템 비슷하게 됐죠. 좀 탱킹을 위한 아이템이.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탈론한테 탱이 부족했거든. 이거 정복자 탈론 할 때 그러니까 체력만 올라가지 박마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탱킹 능력이 조금 부실했었는데 이번에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냥 미드로 뛰어줄 걸 그랬나? 어, 불클 나온 김에 야심차게 한번 뛰어왔는데 바텀으로. 어? 이게 웬 떡이야? 이거 내 건데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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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? 데미지? 죽었다. 넌 어디가? 정말 딜 부족한 느낌 안 나요. 애초에 드블족 트리 자체가 탱이 부족하지 딜이 부족한 템트리는 아니라서. 아니요, 중무 타이밍에 딜로스 정말 아예 없습니다. 내가 가봤는데 딱히 정말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냥 튼튼하다는 건 느껴져도 막 딜로스가 있다라는 건 안 느껴지더라고요. 드블죽이면 더더욱. 그냥 드블죽은 순수하게 버프고 이거 그러니까 불클 중무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. 불클 중무는 괜찮을 것 같은데? 나 이거 나 튼튼한데? 에어본이 왜 한 번 더 뜨는 거지? 맞아. 그리고 맞아.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상대 조합이 애매할 때 이거 불클 중모 빌드 한정이거든요? 불클 중모 빌드 한정으로 쿨감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쿨감, 망쿨감 맞추기가 좋아가지고. 이거는 내가 쿨감신 되게 애매하다고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드블죽은 갈 필요가 없는데? 이거 불클 중모는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깨달음도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어차피 이거 쿨감신 사는 타이밍이나 깨달음 터지는 타이밍이나 비슷해가지고.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이제 이거 선 불클에 가는 경우는 말라이너가 거의 AD 부르죠. 좀 센 챔프들 상대할 때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과잉 성장이랑 뼈방패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불클 가고 하려면은 라인전 세게 가져가려면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깨달음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생각을 해봤는데 나 이거 왜 들어갔니? 잡아가지고 다행인데 쓰레쉬 제압 보이드면 나쁘지 않긴 한데 다 죽었나? 아니 다행이다. 지금 바텀 올만한 애가? 없다. 아 이거 붕신이 톡톡 치고 있는 거 이상해. 무섭다. 되게 꺼림직하네. 해가고 에코 살살 녹는다. 그쵸, 확실히 템트리가 훨씬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. 감전 쪽 빌드는 또 감전 쪽 빌드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안 쓰는 거지. 해외 탈론 장인분들을 봤는데 쿨감신에 가끔 가더라고요.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복자로 쿨감신 안 가고 기존 이제 감전 트리 하실 때 많이 가셨더라고요. 왜 가나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부족한 쿨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시는 느낌이었는데. 야, 그래 여기다가 밑보 혼자 떨궈놓고 바론으로 틀어버리던가. 진짜 나쁘지 않아. 근데 상대가 안 거 같지 않냐? 모르는 건가 아직? 아직 모른다. 이제 올라온다. 아 미포가 아직 먼데 이거 되나? 상대가 또 덮는 게 나쁘진 않아가지고. 그래 이거 싸움으로 틀자. 가드공 잘못 들어갔고. 아이고 렉사이 터졌는데. 잡았고. 이거 카시도?
못 잡지는 않겠고. 하자, 이거 한 번 더 하자. 아, 미포가 그냥 탑라인 받는다 그러네. 나 이거 튼튼해가지고 안 죽을 것 같은데. 일로 와. 일로 와, 너도 와. 일로 와. 파이어 들어온 느낌은 아닌데, 할만한데? 그렇지. 이거 50 분신 쓰는 거 따라가면 되거든요? 분신 어디로 쓸? 분신 어디로 쓸래? 여기? 뒤쪽? 그렇지. 그냥 튼튼해요. 그냥 뭐 지금 스텔업 나온 것도 아니고 딱히 체력도 막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이 방마저 기본 옵션이 높다 보니까 잘 안 죽어. 진짜 웬만하게 맞아가지고는. 그래가지고 요즘 중무가 굉장히 하고 생각을 하는 템 중 하나입니다.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, 기존보다도. 이러면은 집 갔다 오고 싶은데 왜 그러냐. 공격력 떨어진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버픈 것 같아. 네, 그리고 만화는 딸립니다. 원래 정탈이 스킬을 되게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만화가 딸려요. 얘는 치고 빠지기가 아니라 지속 싸움이기 때문에 만화가 조금 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게 오레이디라 희망 갖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스테락 올리고 그냥 그 라비 하나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잠깐만, 나 이거 바텀으로 뛸 때가 아니었네? 미안하다. 올려봐. 이거 나 갈 때까지만 시간 못 버나? 바로 올리지. 나이스. 잠깐만, 비프공 나쁘지 않고. 일단 파고들긴 했거든? 이거 같이 붙어줘. 나 잘 안 죽어. 나 이거 안 죽어. 안 죽는다고. 안 죽어. 혼자서 상대 진영 들어와도 안 죽죠. 이게 중무 별, 이게 중무 버프의 영향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혼자서 치고 들어가도 4명한테 두들겨 맞아도 안 죽는다. 방금 진입각이 너무 좋았다. 그러니까 방마저 30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차이가 진짜 심하더라고. 직접 써보니까 더 심하게 느껴져요. 이게 엄청 심해. 아, 닌탑이나 LMS 하나만 가도 튼튼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튼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체감이 엄청 심했어. 애초에. 오, 아프다. 아프다. 지지.